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를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박한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와 싸우는지를 아셔야 돼요. 인권조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와 싸우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신 마르크스 신봉자들이 68혁명, 1968년 파리에서 68혁명을 일으켰을 때 신좌파 막시즘이 형성이 됩니다. 그 자들이 68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자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사회냐? 억압받는 자를 뒤집어 엎는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언론에 들어오면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방송을 하는 젠더 이데올로그, 국회에 가면 차별금지법, 학교에 오면 뭐죠?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 따로, 차별금지법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게 다 모여 있어요.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UCLA 대학에 다 모여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주디스 버틀러. 이런 사람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서 학교, 방송, 언론, 우리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당당히 아시고 당당히 몰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마치 학생인권조례라고 한다면 그건 학교가 아닌 거죠. 그건 학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논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증오, 멸시, 시기, 질투를 기본으로 하죠. 하지만 학교와 가정은 사랑과 배려와 훈육과 교육이 있는 공간이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자리를 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구호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마디는 세 번 같이 해주세요. 제가 다음에는 복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교실을 교실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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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와 약자를 프레임을 걸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구조 속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립구조로 보니까 학부모도 또 이상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학교에서 고립당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교사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도 못하도록 원천 제거시키는 쪽으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결책이 나온다. 이건 미봉책이고 잘못된 방향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학교를 무너뜨린 주범이 누구냐? 학생인권조례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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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를 빌미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교권 보호로만 가고 또 교사가 문제가 있고 이의를 제기할 때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걸 악성 민원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권리를 박탈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교권보호조례 즉각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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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가 잘못 해동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만 계속 나오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진단을 잘못하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교육철학 있는 분이라면 우리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 다 불러와서 의견을 정치해야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걸 다 안다고
자기들 멋대로 교권 보호 방향으로만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갈려는 화살이 비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소위 학생 교사 사망 사건을 빌미로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교권을 보호를 강화시키고 학부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를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잘못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코 묵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인권 법안의 성적장이기 때문에 독서장을 빼더라도 동성애 옹호교육을 막을 수 없고 또 국가인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조례라는 이름, 인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성적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인권공호관,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 그런데 그 인권위원이나 인권센터장 이런 모든 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일하게 왜곡된 인권관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살려놓은 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 전라북도에서도 교사가 자살한 이유가 인권공호관 때문입니다. 인권공호관이 그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 교권이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인권 침해 당했다면 조사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에서 반드시 조사 기능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체조례를 만들더라도 대체조례 안에 조사 기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이 뭐냐? 한 가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고 또 하나는 조사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없애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수정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안 살아나지. 조금 이렇게 고치고 나면 다시 되살아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폐지를 시켜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광고를 하고 싶은 것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NAP 공청회가 열립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세종문화회관 조금 더 가면 서울정부청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9시 반부터 NAP에 대한 공청회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 3월 29일 9시부터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 집회를 해요. 아침 9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11시 한 40분부터 1시 40분, 그 다음에 3시부터 4시 이렇게 세 번 집회를 합니다. 오전, 낮, 오후 이렇게.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 NAP도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NAP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 NAP 안에서 그 독소조항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과천에서 그때 한 석 달 텐트 치고 살았고 또 우리 삭발도 하고 혈서도 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모든 악한 것, 독소조항들이 NAP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 내시면 오전이나 낮이나 오후에 오셔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